자, 지난주에 이제 정부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이 있고요.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 먼저 타이틀을 볼까요? 191쪽에 뭐가 있어요? 지역 지구제가 있죠. 그다음에 194쪽에 토지 공개념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 공개념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출제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역 지구제는 그래도 더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 지역 지구제와 토지 공개념 및 그러니까 194쪽은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도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에 있다고 해서 다 중요도가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92쪽에 보시면은 괄호 4번에 지역 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해서 개발권 양도제 있죠. 그게 TDR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래도 좀 중요해요. 개발권 양도제는.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요. 이제 설명은 제가 별로 안 드렸는데 그 개입 수단으로서 189쪽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토지은행 제도가 있죠.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해서 언급을 했던 거예요. 직접 개입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언급을 했던 건데 요 정도가 시험에 그나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주택 정책이. 그다음이 정부 개입이고 토지 정책이 마지막인데 그나마 요세 가지가 좀 언급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 순환은.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다음이 임대료 보조. 그다음에 조세 귀착이에요.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임대료 규제는 뭐 거의 해마다 출제돼, 거의 해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고, 그다음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조세 귀착. 조세 정책, 주택 정책에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거는 따로 빼서 설명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임대료 규제는 196쪽에 있죠. 임대료 규제 196쪽.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자율화 요거는 임대료 규제를 하면은 성격이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201쪽에 주택 보조가 있죠. 그 주택 보조에 이제 임대료 보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보조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큰 타이틀 위주로 보시면 돼요. 큰 타이틀 위주로. 그 206쪽과 207쪽에 있는 내용들은 중요도가 낮아요. 206쪽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 선분양 후분양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중요도가 낮은데 지금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서 18회, 21회, 27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독립된 문제로 출제됐던 것이 아니라 지문으로 한 번씩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세 번이 언급이 됐다고 해서 보통 말하는 10분의 3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10분의 1, 10분의 2이 뜻은 다섯 개 지문이 전부 다그 내용일 때예요. 다섯 개 지문. 지문이 다 오지선다잖아요. 다섯 개 지문이 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정답 지문이 그 내용이 돼야 돼요. 제가 시험 문제를 분석할 때는 다섯 개 지문이 다 중요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이게 틀린 것을 찾잖아요. 틀린 것 하면 얘가 틀렸어. 예를 들어서 얘는 다 맞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지문은 얘라는 거예요. 틀린 것을 위주로 해서 분류를 해요. 이 문제를. 결국은 얘를 알아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분류를 해요. 근데 내용이 얘하고 얘하고 좀 성격이 똑같은 주제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주제의 넓은 범위의 다른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는 지문으로만 좀 등장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제를 분류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제일 애매한가 하면은, 요 놈들은 네 개는 임대료 규제예요. 네 개가 임대료 규제고 요 놈만 임대료 보조예요. 이러면은 지문 등장은 임대료 규제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정답 지문은 임대료 보조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는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단지 임대료 규제 문제의 지문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임대료 규제로 분류하든가, 정답 지문만 놓고 본다면 임대료 보조로 분류하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런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셔서 208쪽에 부동산 조세가 있죠. 부동산 조세 여기서는 따로 꺼내놓고 있죠.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세 가지씩이 그나마 좀 체크를 해야 될 건데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니까 자 들어보세요.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어제 공법을 하셨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한 거 다 나갔나요? 어제? 예, 그러면 용도 지역이 뭐예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중복 지정이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중복 지정 되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 정도는 개론에도 나와요. 개론에도 나오는데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오기는 해요. 근데 공법에서는 그 용도 지역을 도, 관, 농자 이렇게 나누고, 도시 지역을 다시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법령의 규정을 공부하는 건데, 개론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할 때. 지역 지구제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개론에서는 줄여서 그냥 지역 지구제 그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970년대예요. 1970년대에 강남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도시 위주로 됐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 위주로 이게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은 소도시예요. 읍단위 소도시. 혹시 읍단위 소도시에 잘 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 그 소도시 읍단위는 도시 계획이 없었어요. 도시계획이란 게. 이게 7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럼 소도시 읍단위, 제가 살던 동네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집 앞 세 집 건너 한 집 그 위치에 엿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엿공장에서 한 200m 앞에 가면은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그 연탄공장 주변은 늘 거무튀튀합니다. 탄가루가 날려서. 그 이웃에 빨래 잘 못 널겠죠. 그 연탄 공장에서 100m 왼쪽으로 가면은 성냥 공장이 있습니다. 전국 2위 크기의 성냥 공장이었어요. 그 성냥 공장은 1년에 한두 번씩 불이 나는 게 연중 행사예요. 그 사이사이에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무슨 이런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이웃집은 뭔 죄가 있겠어요? 연탄공장 주변 집들은 뭔 죄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돼지우리도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냄새가 기가 막히겠죠. 우리 집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힘들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뭐 해를 끼칠 의도가 있거나 이런 의도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피해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을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없죠.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을 용도를 나누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서로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서로서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무슨 외부가 나타나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토지라는 자원이 전혀 효율적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지역지구제라는 걸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는 왜 시행하는 거예요? 목적이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개입한다면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라는 무대는 수요와 공급이 등장하는 무대인데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효과를 얘기할 때는 늘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 있는 거 지나가세요. 목적 위주로 보시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지역지구제는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충돌해요. 효율성을 높이다 보면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볼까요? 자, 지역지구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도시지역, 여기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를 나눠야 돼요. 어디는 개발을 허용하지만 어디는 개발을 규제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구역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뭐 건물도 짓고 해서 막 개발되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제한지구 막 이런 데는 전부 다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상 이쪽 사람들하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보상 규정이 없어요. 개발 제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제한지구, 자연환경 보존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인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 간 무슨 문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보상이 있다 없다? 보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경직성 문제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요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5층까지 짓도록 예를 들어서 허용을 해요. 그럼 여기는 못하는, 이 개발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개발권이라는 권리만 줘요, 권리만. 권리만 줘놓고 여기에다가 짓지는 못해요. 대신, 여기 개발 가능 지역이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보다 더 높게 지으려면, 예를 들어 6층, 7층 더 높게 지으려면, 이쪽 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권리를 2개 층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권리는 5개 층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개 층을 여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돈을 받으니까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괜찮은 아이디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부여된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TDR이라고 해서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해가지고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아이디어 괜찮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하려면은. 우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정책인데도 출제됩니다. 출제돼요. 예, 지금 저기 언급됐단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언급됐단 얘기는
제 머릿속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가 판서로 이렇게 나타내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재의 기본서에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서 선택된 놈들이에요. 그잖아요. 선택된 놈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 뭐 그 정도로 됐고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지역지구제의 목적, 효과, 문제점, 대책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는 중요도가 낮아요. 사실은. 다른 거는 안 그래요. 지역지구제 외에 다른 정책들은 효과가 중요해요. 이제 말씀드릴 개발권 임대료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효과에서 출제가 되니까. 자, 먼저 이제 임대료 규제예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자세히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자, 임대료 규제하면은 시장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낮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서민들이 살기에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임대료를 좀 규제를 해서 서민들이 좀 살기 좀 좋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10평짜리 기준으로 한 달에 50이에요. 10평짜리 기준으로 한 달에 50이 서민들이 살기엔 너무 벅찬 거죠. 그러니까 10평짜리 기준 50이니까 한 평당 5만 원이죠. 한 평당 5만 원.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유량으로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사용하는데 10평 기준 50. 한 평당 5만 원이에요. 자, 이게 서민들이 살기에 너무 벅차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그 밑에다가 규제를 할까요? 위에다가 규제를 할까요? 당연히 밑에다 규제를 해야 되겠죠. 30만 원 보다는 높게 받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평당 3만 원이 되는 거죠. 평당 3만 원. 그러면 12평짜리면은 36만 원보다 높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바로 임대료 규제예요. 자, 이런 규제를 할 때는 이제 효과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돼요. 저기서도 이제 수요 공급 얘기하듯이. 근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또는 시장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잘 하는 편인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못 하는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양쪽의 입장을 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은 임차인 입장이 돼봐야 되고요. 저소득층 임차인이 돼봐야 돼요.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도 소득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 번은 임대인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그렇게 두 입장에서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방 한 칸짜리 원룸에 그냥 온 식구가 50만 원에 빡빡하게 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규제를 한다면 여러분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냥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이제 절약되는 20만 원은 저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넓은 집도 알아볼까요? 조금 더 넓은 집도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기 입장만 생각,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는 그럴지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중개사무소에 어떻게 해요? 좀 넓은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겠죠. 자, 수요, 더 넓은 집을 수요한 거예요? 수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적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수요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네 생각. 수요자들은 더 넓은 집 알아보겠죠. 13평짜리 알아봐도 40만 원밖에 안 돼요. 39만 원. 예전보다 절약이 돼요. 자, 그거는 누구 생각? 임차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자, 임대인 입장으로 와보세요. 평당 5만 원, 10평이면 50만 원은 받아야 그거 지금까지 그거 돈 모아가지고 임대주택 사가지고 이제 세놨는데 그 대출받아 이자 내는 것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설치해 준 것도 있고 이런 비용도 발생하는데 50만 원은 받아야 뭐 그런 비용을 좀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만 원밖에 못 받게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화가 나죠. 거기에서 뭐 생각하지 말고 꼭 멈추지 말고 더 생각해야 돼요. 고맙다 하고 더 해야 되는 것처럼 화가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지. 물론 지금 당장 때려 부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공급이 감소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이거에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프로 나타낸 일종의 모형이어서 여기서 공급 감소하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택을 공급 감소 이렇게 한다 해서 바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때려 부시지 않는 다음에야 공급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기존의 물량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더 넓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늘어난 자체만으로 기존의 주택으로는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잠잠하던 상황이었으니까 균형 상태에서 더 넓은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자체만으로 벌써 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수요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건 공급이 당장은 줄어들지 않더라도 벌써 시장에서는 물건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네 라는 게 나오겠죠.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철거해서 임대주택 지으려고 마침 마음먹었던 사람이 철거해서 임대주택을 새로 짓고 다 낡아서 새로 임대주택 지을까요? 철거는 하더라도 보류하겠죠. 설령 이제 못 쓰니까 이제 철거는 하더라도 이거 임대주택에서 안 될 수도 있다. 다음에 아파트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에서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2층짜리 단독인데 1층 세 보내고 내보내고 자기 2층 살면서 뭐 카페나 커피숍이나 저기 뭐죠? 저기 호프집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이 원래는 중개사무소에 임대주택으로 나와야 될 물건이 다른 걸 바꿔버리니까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물량이 줄겠죠. 돈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서서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어요. 그럼 중개사무소의 물량이 점점 어떻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해서 그 넓은 집을 알아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넓은 집을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럼 중개사무소에 집 별로 없다고 나오는 거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초과 수요 현상이 점점 심화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임차인 입장이라면 그런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해봤는 것 같아요. 많이. 집을 지금 당장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집을 구해야 돼요.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사무소에 미리 얘기를 해놔야죠. 나오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맨 입으로 되냐고. 그 찾는 사람은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려면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나는 더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 그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초과 수요잖아요. 지금 물량은 줄어든데 찾는 사람이 늘었죠. 지금 이 상황이 아까 복수발 됐어요. 초과 수요면은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정부가 못 올라가게 30으로 규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50cm짜리 용수철을 30cm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50cm가 정상인데 30으로 누르고 있다고요. 그 전국적으로 수많은 임대인들이 각각 하나씩의 용수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임대인들 용수철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를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단속이 느슨하면 어떻게 해요? 튀어오르겠죠? 자, 그럼 50cm 용수철이 30으로 눌려 있다가 튀어오르면 50까지 튀어오를까요? 또 튀어오를까요? 더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 소리는 돈 더 드릴게요.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세요. 할 때 지금 얼마 더 줄 건데 할 거 아니에요. 얼마 더 준다고 해야 될까요?
50주면 세상 물정 모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50보다 더 높게 줘야 돼요. 50은 옛날에 물량이 줄기 전에 임대료가 50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과점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생산량을 줄여서 올리는 거예요.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줄어들지 않으면 가격 못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이 줄잖아요, 지금. 공급 수량이 줄면은 가격은 그 예전보다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수철 50cm짜리를 30cm로 눌렀다가 이게 단속을 피해서 올라갈 때는 50보다는 더 높게 튀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얼마 써야 돼요? 처벌 안 받으려면 계약서에는 30 써야 돼요. 그러면서 웃돈을 더 얹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웃돈이 20만 원만 더 얹어줘서 될 게 아니고 30이나 40 더 얹어줘야 돼요.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누가 고맙다 그러지 않았나요? 임대료 규제하면은? 지금 상황이 고마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작용이 더 심해져요. 그나마 잠깐 동안만 해야 돼요. 이 정책은 오랫동안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동안만 하고 다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돼요. 예, 그런 정책이 바로 임대료 규제예요. 아무튼 저도 사실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거 공부할 때 야 임대료 규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없이 지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세요, 단기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못 올라가게 막고 있으니까 단속을 비켜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옛날 가격보다 더 튀어 올라가죠.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야 되면서 30으로 쓰면서 실제로 주는 거는 더 줘야 되죠. 이걸 이중가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을 암시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이중가격과 격차의 차이 있죠. 더 얹어주는 돈. 이거를 음성적 지불이라 그래요. 웃돈이라 안 하고 음성적 지불.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낯선 거잖아요. 낯선 것과 어려운 거는 구별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웃돈을 뭐라고 하고 음성적 지불. 그런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 암시장.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정부 통계에는 안 잡히니까 암시장. 이렇게 이중가격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정도로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예요. 자, 임대료 보조는 돈을 보태주는 거거든요. 자, 보태주는데 보태주는데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조라는 게 경제학에서는요 임대료를 보조하든 육아 보조를 하든 교통비 보조를 하든 어떤 보조를 하든 모든 보조는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구별을 안 해요 경제학에선. 근데 우리는 이제 임대료 보조하는데 예를 들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교통비 보조예요. 그러니까 교통비 보조를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념 구별이에요. 개념 구별. 그 교통비를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보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철 무료로 타는 거 말고요. 한 달에 30번을 외출하는 사람이 있다. 하루에 한 번 외출해서.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데도 이제 뭐 교통비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고 싶은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걸어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테니까 그냥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다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치세요. 이건 설명만 들으면 돼요. 교재 안 봐도 돼요.
갈 때처럼 올 때처럼 모두 얼마예요?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6만 원이죠. 그 6만 원의 50%를 보조한다라고 쳐볼게요. 6만 원의 50%. 그럼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그 3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재원금 보조예요. 그냥 통장으로 돈 보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물 보조는 버스 회사에서 쿠폰 30장을 사가지고요. 버스 회사에서 한 장당 1,000원짜리 쿠폰을 30장 사서 주는 거죠. 쿠폰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탈 때마다 한 장씩 내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무슨 보조? 현물 보조예요. 정부 재정 지출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때요? 정부 재정 지출은? 똑같죠? 요것도 3만 원, 요것도 3만 원일 거 아니에요. 가격 보조는 탈 때마다 500원이에요. 신분증 제시하고 탈 때마다 500원 내면 나머지 500원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정부가 내요. 그럼 갈 때 500원, 올 때 500원 정부가 내야 돼요. 그러면 하루 1,000원 정부가 내야 돼요. 그럼 한 달이면 3만 원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든 정부 재정 지출은 어때요? 정부 재정 지출은 똑같죠? 맞나요? 정부 재정 지출은 어차피 3만 원인데 보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뭐예요? 이거는 안 가르쳐도 100% 알아요. 왜 그래요?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남는 게 시간인데 이거 홀랑 술 한잔 마시고 걸어다니거나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가고 싶어도 안 가도 되니까 지금까지처럼 가고 싶어도 그냥 안 가면 되지. 그냥 술 마시고 가고 싶은데도 원래 정부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고 싶으면 다녀보세요 이렇게. 이게 정부 의도인데 그래도 이게 만족도가 높은데 뭘 이게 더 좋은데 뭐. 자, 그 다음엔, 그럼 이게 1등이에요, 1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는. 그 다음엔 뭘까요? 두 개 중에는. 가격보조일까요? 현물보조일까요? 왜 현물보조예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옆집 노인한테 깡해서 팔 수가 있어요. 2만 5천 원 됐나? 2만 5천 원, 아니, 2만 6천 원? 깡에서 팔 수가 있죠. 여러분들 성남시에서 청년수당 50만 원 준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 10만 원 구간 5장을 준다면 그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야 이거 9만 5천 원 됐나? 하고 받아서 서울 가서 쓰는 거지. 물론 그걸 산 친구는 10만 원 가지고 이제 성남시에서는 10만 원씩 쓸 수 있으니까 10만 원짜리를 9만 5천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현물 보조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정부에 의도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안 타면 소용없어요. 타야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뭐였어요? 될 수 있으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가격 보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임대료 보조하면은 가격 보조를 말하는 거예요. 가격 보조.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이것이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가격 보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게 개념 구분이고 요거는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중에서는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것은 가격 보조지, 현금 보조지만 특별한 언급 없으면 가격 보조인데 이제 효과를 이해해야 돼. 이 보조든 저 보조든 효과. 여기서도 효과, 저기서도 효과잖아요. 여기서도 뭔 얘기해야 돼요?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자, 이렇게 보조받든 이렇게 저렇게 보조받든 보조받으면 보조받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잖아요.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현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20만 원 정도를 보조받는다. 한 달에 50만 원 내던 사람들이 20만 원을 보조받아.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자, 여러분들이 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득수준이 높아도 낮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일까요? 예, 달동네 사는 거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는 동네를 생각해보시라고요. 머릿속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허름한 그런 주택들을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고급주택에 들어갈 여력은 안 돼요. 그럼 허름한 달동네 사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차상위 계층까지 임대료 보수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와 그 차상위 계층 그 하고 있는데 보조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돼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오 나도 보조 받네. 그러면은 그 보조 받는 걸 고스란히 은행에 저축을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알아볼까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알아보는 거죠. 예,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임대료를 정부가 규제하지는 않아요. 그냥 소득 수준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예요. 맞잖아요. 실질 소득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던 동네에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하는 그런 동네에 정부가 20만 원을 보태줄 때에는 정부 생각은 뭐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30만 원만 이제 부담하면은 50만 원짜리 집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더 여건이 더 좋은 집을 알아볼 여력이 생겼잖아요. 20만 원 보조받으면. 그럼 좀 더 여건이 좋은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수요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던 동네에 이제 이 사람도 알아보고 저 사람도 알아보면은 벌써 임대인이 눈치채요. 한 시간이 멀다고 집 알아보러 오네? 그럼 어떻게?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임대료를 올려서 만약에 60만 원이 됐다고 쳐보세요. 똑같은 10평짜리인데 지금까지는 50만 원인데 뭐 8평짜리 찾다가 살다가 10평짜리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평짜리 살다가 12평짜리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 평당 임대료가 올라가게 돼서 지금까지 50만 원 하던 거를 60만 원 내고 살게 된다면 그러면은 정부한테서 20만 원 보조 받아도 임차인 주머니에서는 40만 원 나와야 돼요. 정부 생각과는 10만 원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 누구 주머니로 가요? 임대인 주머니로 가죠. 이 임대료 올라가는 만큼. 지금까지는 50만 원 받다가 임대인의 비용이 더 증가하는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임대인의 비용은 그대로 비용 발생 구조는 똑같은데 그냥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 올라간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10만 원 더 버는 거예요. 이런 거를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은 이게 이제 수요가 올라가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대료 보조 혜택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갖는 거죠. 돈 돼요 안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돈 되죠? 그럼 어떻게?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육아보조 있잖아요. 육아보조. 임대료 보조 자리에 육아보조. 아까 교통비 보조. 모든 보조는 성격이 똑같아요. 육아보조를 하면 1인당 29만 원에 30만 원이야. 하면은 안 맡기던 사람들도 맡기죠.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혜택을 누구도 봐요?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도 혜택을 보는 거죠. 맡기지 않던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돈 돼야 안 돼요? 돈 되면 어떻게? 더 해야지. 뭐 어린이집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규모를 키우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다 이렇게 우리는 다 이 꼭 딱 정해진 이론상으로만 하면 돼요. 그 질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건 따지지 말고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제 임대료가 하락하게 돼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돼서 원위치가 되면은 그때는 모두가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수요 공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임대료를 규제하면 이제 이런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 임대료 보조를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수요 공급 얘기를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뭐 요가 현상도 있고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조세 귀착의 문제.
자,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 조세 기착의 문제는 여러분들 세금을 이제 낼 때 납세 의무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납세 의무자가 이제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갖다 내는데 그 돈이 세금을 내는 돈이 납세 의무자가 자기 돈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돈은 납세 의무자가 갖다 내지만 그 돈이 상대방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요거 보는 게 바로 이 조세 귀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휘발유세든 재산세든 양도소득세든 모든 세금의 효과가 똑같아요. 조금 전에 이 보조의 성격이 어떤 보조든 다 성격이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무슨 따로 무슨 세 이렇게 따로 안 나눠요. 다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던 세금에서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나 아니면은 없던 세금을 새로 매기는 경우나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없던 세금을 새로 매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요.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 세금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물건을 1억에 거래하면 1억에 주고받으면 사는 사람은 1억 줄 거고요. 파는 사람은 1억 받아서 그냥 챙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없던 양도소득세를 1,000만 원 매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없던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매겨요. 자, 이 1,000만 원은 납세 의무자가 보통 수요자일까요? 공급자일까요? 예, 파는 사람. 대체로는, 납세 의무자는 공급자예요.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예요. 자,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얼마 받으려고 할까요? 1,000만 원 세금 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없던 세금을 1,000만 원 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 주고받았어요? 1억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 1,000을 받으려고 할 거라고. 자기가 납세 의무자니까. 돈을 갖다 내야 되니까. 자기가 손해 안 보려면은 1억 1,000을 받아야 갖다 내는 거니까. 맞나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 누구 생각? 지 생각. 자, 그러면 수요자는 당연히 얼마를 내려고 해요? 1억을 내려고 하겠죠. 지금까지 1억 주고 사던 물건 갑자기 1,000만 원 더 내고 살려고 하겠냐고요. 1억 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 그건 지 생각.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사려고 하고 팔려고 한다. 항상 전체 개념이라 그랬죠. 실제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된다고. 이 양쪽에. 그래서 항상 사전적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전적 개념. 사려고 하는 거는 1억에 사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 거는 1억 1,000에 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서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파는 사람이 니 얼마 줄 건데 1억 하면 제끼고 니 얼마 줄 건데 해서 제일 많이 주는 놈한테 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급한 놈이 나는 야 내 1억 1,000이라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제일 급한 놈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누가 많을 때에는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팔려는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1억 1,000을 받을 수도 있죠.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납세 의무자는 공급자죠. 세무서에 세금 갖다 내는 사람은 누가 갖다 내요? 판 사람이 갖다 내겠죠. 그 판 사람이 갖다 낸 1,000만 원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수요자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납세 의무자만 매도인일 뿐이지 실질적 부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요자인 겁니다. 이럴 때는 100% 전가됐다 그래요. 세금이 전가됐다.
수요자한테.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급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거고요. 100% 수요자가 부담한 게 귀착이에요. 돌아갈 귀 붙을 착. 결국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했느냐의 문제가 뭐라고요? 귀착이라고요. 이런 경우는 100% 전가가 되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파는 사람이 줄을 쭉 서 있어요. 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너 얼마 팔 건데? 1억 천 하면 제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싸게 부르는 놈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극단적으로 나 급하니까 1억이라도 팔게 하는 놈한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수요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공급자가 1억 판 사람이 1억 받아서 거기에서 세금 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전가가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전가가 안 됐어요. 자, 요거 따지는 게 조세 귀착에서 따지는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게 누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으냐에 따라 다르죠. 두 세력이 팽팽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힘이 팽팽하다면. 그래서 똑같다면, 양쪽의 선택의 여지가 똑같다면, 그럴 때는 딱 반반 부담이에요. 딱 반반 부담해서 거래는 1억 500이 됩니다. 거래가 1억 500이 되면은 사는 사람은 500만 원 더 내는 거죠. 근데 1억 500 받아서 파는 사람은 세금 10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자기가 챙기는 거는 9500만 챙겨야 되는 거죠. 이때는 딱 반반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요거를 나중 되면은 탄력성으로 설명해요. 탄력성. 자, 아까 탄력성 복습할 때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느냐, 크게 할 수 없느냐,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 없다가 바로 탄력성이 크냐 작으냐 이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과를 사러 갔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만약에 내가 사과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과의 수량을 변화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런 건 무슨 상황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황. 사과의 수량을 변화를 못 시켜. 사야 되니까.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근데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거 안 사고 그만이죠. 안 사면 그만이지 하는 건 수요량 크게 줄일 수 있죠. 이런 거는 탄력적인 상황인데 어떤 건가 하면은 사과 말고도 다른 과일들이 널려 있어. 그럼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를 안 사고 다른 선택하면 되죠. 이거는 탄력성이 큰 경우예요. 근데 다른 과일이 없어. 사과 가격 올랐는데 사과밖에 없어. 다른 과일은 없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사야 되죠. 그럼 수량 변화를 크게 못하고 사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 비탄력적인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탄력적인 상황은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다. 비탄력적인 상황은 선택의 여지가 적은 거다. 다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뭐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비탄력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적은 만큼 내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은 쪽, 탄력성이 큰 쪽은 세금 부담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파는 사람이 많고 이게 선택의 여지가 많은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덜 부담하는 거예요.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선택의 여지가 많아, 이쪽이 더 탄력적이죠. 이러면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나요? 그게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를 얘기할 때 탄력적일수록,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덜 부담하게 된다. 탄력성이 똑같아버리면은 딱 반반 부담해요. 탄력성이 똑같을 때는. 자, 오늘은 요 정도로만 소개해드릴게요. 조세기착에서는. 됐나요? 자, 이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이것도 효과를 더 말씀을 드리긴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을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쉬고 말씀드릴게요.